누른 거야 이제? 네. 자, 오랜만에 라이브 시작합니다. 빨리 들어오시오.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안녕. 오투YM이 인강 잘 듣고 있어. 반말하네. 인강 잘 듣고 있어. 고마워요. 자, 밤애기 선이 6월이나 7월쯤에 찾아가도 될까요? 내일 와도 돼. 넌 오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와. 사진이 마스크 쓰고 있네, 선이. 마스크 쓴게 훨씬 낫다. 쌤, 국어 문학이나 문법은 노트 정리하면 좋을까요? 문학은 별로. 문법은 개념 같은 거를 본인이 헷갈리는 것 정도만 노트 정리해두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문법은 강추, 문학은 별로. 쌤, 라이브 보려고 학원 조퇴했어요. 돌았구나. 라이브를 보려고 학원을 조퇴를 해? 잘했습니다. 선생님, 먹방 ASMR 찍어주세요. 분명히 말해줄게. 선생님, 왜 먹방 ASMR을 안 찍느냐? 더럽게 맛없게 먹거든, 내가. 뭔가를 먹을 때 선생님이 살이 안 찌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를 굉장히 맛있게 먹는 그런 편은 아니에요. 형일이, 안녕하세요. 고전 먼저 듣고 구기공 듣는 게 나을까요? 반대로 가야 돼. 구기공을 먼저 듣고, 그 다음 고전 문학으로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구기공이 전영역 공부의 틀을 잡아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구기공을 먼저 듣고, 그 다음 세부 영역 강의로 진행해야 된다. 거꾸로. 알겠죠? 반대로 가야 돼. 희영이가 들어와 있구나. 희영이 오랜만이야. 잘 지내니? 옛날에 이제 선생님이 노량진에서 수업하실 시절에 구미에서 올라온 친구였어요.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희영이라는 친구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선생님, 저 싸강이, 사이버 강의가 슬슬 밀리는데 죽여버릴 거야. 한 번만 해주세요. 세이나, 죽여버릴 거야. 선생님, 방송보다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어요. 인강 제자들 잘 들으라. 이게 현장 제자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얘네들이 다 증인이에요. 신형들은 화면보다 실물이 낫다. 선생님, 저 인스타 지웠어요. 선생님, 독서, 문학, 문법 다 듣고 구기공 듣는 중인데 거꾸로 듣고 있는데 괜찮겠죠? 완벽하게 거꾸로 듣고 있어요. 허리를 완전히 거꾸로 갔네? 괜찮아. 괜찮아. 구기공을 나중에 듣게 됐어도 구기공은 진짜 실전적 강의고 영역별 강의는 개념 쪽을 보강하는 강의잖아. 그러니까 개념 먼저 하고 실전으로 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들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쌤, 저 노량진 현영이에요. 현영이 진짜 오랜만이네요. 가끔 인스타 봅니다. 현영이 인스타 보니까 뭐 미술관도 다니고 맨날 술 처먹으러 다니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많이 드세요, 술. 대학생은 먹고 놀고 하셔도 됩니다. 이투스 3년 끊었는데 쌤 2022년까지 계신가요? 무한패스를 한 방에 3년치를 끊었어. 쌤, 치킨집 추천해 주세요. 죽여버린다. 해피는 무슨 치킨을 제일 좋아하나? 교촌. 선생님은 교촌이 입에 안 맞아요. 내 입에는 KFC 매콤한 맛. 스터디 카페에서 숙제하는데 옆자리 다른 학교 친구도 선생님 숙제하고 있더라고요. 아는 척 하세요. 가가지고 안녕 하면서 아는 척 해요. 저는 고추 바사사사삭 치킨이 맛있어요. 뭐야 이놈. 아, 고추 바사삭? 그럼 무슨 치킨이야? 쌤, 비문학 볼때 철학 지문만 보면 내용이 계속 튕겨서 미치겠어요. 이과 애들은 이런 애들 많습니다. 철학 지문 해결 방법 있나요? 그렇다고 우리가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을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문 자체를 치밀하게 철학 지문은 이제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해하면서 치밀하게 읽는 연습을 몇 지문이라도 해봐. 안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일주일 잡고 하루에 철학 지문 5개씩 박살 내겠다. 오늘 동양 철학 5지문, 내일 서양 철학 5지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최소한 지문이 두렵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라도 연습하면은 돈 많이 될 거야. 석준이 알겠지? 쌤, 온라인 제자인데 9월 모의고사 잘 보고 현장 놀러 가도 될까요? 9월 달이면 한창 수능을 코앞에 두고 피크를 찍을 텐데 그때 놀러 오면 안 되지. Nope. 수능까지 잘 보고 그 다음에 놀러 오세요. 알겠지?
선생님, 수학은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는데 국어는 어떻게 하면 안 졸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때랑 반대네. 나는 국어나 영어는 하루 종일 할 수 있는데 수학은 그렇게 못하겠던데. 흥미를 좀 붙여보세요. 흥미를. 알겠지? 국어도 선생님 수업시간에 시킨대로 좀 하다보면은 좀 흥미가 붙을 수 있거든? 흥미를 좀 붙여가면서 공부를 하면은 조금이라도 재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봐.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느껴진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는 게 무섭지 않을 거야. 알겠죠? 독서 지문의 3점짜리는 무조건 어려운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3점짜리보다 2점짜리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 3점은 왜 3점이냐? 보통 보기박스가 제시되지? 문제 푸는데 시간 할애를 많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3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우니까 3점이겠죠? 물론 3점 중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지. 근데 그냥 딱 보고 긴장하고 쫄면 문제 못 푸는 거야. 알겠죠? 쌤 사랑해요. 제 히어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히어로예요. 이런 말도 이제 못하겠어. 빛영균. 땡큐! 국어에서 재미있는 건 과학 비문학 지문밖에 없는 듯. 변태네요. 선생님 7년 전에 학원 다닐 때 맨날 고민 상담도 해주시고 얘기 잘해주시고 질문하면 1초 만에 바로 답해주시고 항상 너무 멋있었어요. 맨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얘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야 진실아. 진실이잖아. 아닌 척해도 나는 다 알고 있다. 리 진실이양 고마워요. 굉장히 선생님이 이뻐하는 제자이자 선생님이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선생님 비문학 한 지문에 세 지문 정도만 달리면 한 지문에 세 지문? 한 지문에 세 문제? 수월히 푸는데 다섯 문제, 여섯 문제 딸려 있으면 풀리지가 않아요. 자, 잘 들으세요. 비문학 장문 독해를 잘 못 푸는 친구들 한 지문에 여섯 문제씩 달려있고 이러면 숨이 헉 하고 막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구기공의 장문 독해 부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거기 선생님이 부분 독해를 통해서 문제 풀이하는 방법을 알려주죠. 부분 독해를 통해서 문제 풀이하는 방법의 원조, 끊어 읽고 끊어 푸는 방법의 원조 영균이 거기에서 이제 알려주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하면은 장문 독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선생님 작년에 선생님 커리 타서 수능 97점 받았어요. 반수해요. 그러니까 내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국어 망해서 재수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입꼬리가 남자가 봐도 매력적이시네요. 입꼬리가 매력적이라고? 남잔데? 와! 뽀뽀해줄게. 선생님 요즘 감수성이 미친듯 풍부해져서 이승환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듣고 울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뭘 들어보세요. 나 이승환 좋아해. 이승환 노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뭐냐. 풍진망. 그리고 기나긴 날도 지워질 날도. 이런 노래를 들어봐라. 한번 불러줄까? 아니야. 노래는 다음에 불러줄게. 한번 불러줘. 아니야. 다음에 불러줄게. 남남남남남남남. 쌤 저 반수생인데 이진이가 작년에 쌤 풀커리 타고 모의고사부터 수능까지 싹 1등급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다른 과목 때문에 반수하는 모양인데 다시 20시간부터 돌아가지 말고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들으세요.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진이 알겠죠? 저희 두 아이들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국어는 신영균으로 쭉. 부모님이시구나. 감사합니다. 자, 제가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1교시 국어만큼은 무리 없이 시험 칠 수 있도록, 무리 없이가 아니라 시험 잘 보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쌤, 아무 노래 챌린지 해주세요. 쌤이 춤을 못 춥니다. 아무 노래 챌린지는 너무 유행이 지났잖아. 딴 거 나오면 딴 걸로 한번 해볼게. 벨라르크님이 국경 없는 의사회에 관심이 많아서 의사를 꿈꾸게 되었어요. 와, 멋있다. 선생님의 도움 받아서 꼭 의대 갈 겁니다. 너는 될 겁니다. 이제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라이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프라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오프라인 계약을 해도 학교 분위기 개판일 겁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거기에 절대 휩쓸리면 안 돼. 자기 중심 딱 잡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올해 수능에서도 분명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선생님하고 약속하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하기로. 오케이? 다음 라이브에서 만나요.